무 어디 피디님 무가 남다니요? 무슨 소리 지금 무다 넣었는데 무슨 소리예요? 잠깐만 여기 오지 마세요. 저리 가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장 한 끼의 귀염둥이 MC 금이에요.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고 좀 기력이 회복되는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여러분 보이시나요? 캬, 시금치. 시금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?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은 뽀빠이가 떠오르고, 그리고 저나 감독님 세대는 우리 이상용 선배님 충성 이 뽀빠이가 떠오를 것입니다. 봐봐요, 우리 젊은 스태프들은 안 웃고 있는데 감독님하고 저만 지금 빵 터졌잖아요.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.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시금치로요 여러분 맛있는 제가 뽀빠이 국수 해드릴게요. 그럼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채소들이 보이시나요? 저는 육수를 우려낼 때 이 물을 사용할 건데, 요 엄청 크죠 얘네. 얘네는 제주도에서 온 무라고 해요. 제주도에서 온 저장무, 그리고 이 당근도 제주도에서 왔다고 합니다. 제주도에서 왔을깡! 오메기떡 먹고 싶을깡! 네, 오메기떡 참 맛있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양파도 있고요. 여기 오, 큰 멸치에 오늘의 또 주인공 시금치까지 있습니다. 여러분, 요리의 기본은 조리가 아니죠. 요리의 기본은 재료 손질에서부터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무가 너무 많이 남는데 뭐 후생채나 뭐 반찬 아니 같은... 아니요 됐고요. 육수에 여러분 육 생각해 보니까 육수에 깊은 맛이 나려면 무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무생채 하기 딱 좋은 크기인데. 아니요, 오늘은 제가 무생채 할 기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우리 맥이 PD 빨리 나가세요. 여기 좀 강퇴 좀 시켜주세요. 오늘을 진짜 제가 장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도 이것도 어머니께서 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당근이라고 했는데, 여러분 제주도 당근이 당도가 좀 더 높고 맛있잖아요. 그래서 이 끝에를 한번 좀 먹어볼게요. 먹으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먹기. 여러분이 당근을 다 먹으니까 제주도가 눈앞에 싹 펼쳐진 것 같아요.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말, 아,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새끼. 오, 깜짝이야. 아, 뭐 환상이 너무 깨졌어요. 앞에 못생긴 사람들이 참 많네요. 이제 당근을 제가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는 왜 채를 써나요?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텐데 제가 얘를 고명으로 올릴 거거든요. 지금 한번 채를 썰어볼게요. 네. 왜 문제 있나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식감을 살려보겠다고. 뭐, 요 정도. 그러면 일단은 제껴두고, 우리 매기 PD가 만족할 때까지. 그럼 다시 얇게. 우리 매기 PD 취향이에요. 이건 제 취향이고. 한번 다시 썰어볼게요, 여러분. 우리 매기 PD가 원하는 스타일. 오! 얍시러. 그리고 제 스타일. 야, 이 정도는 돼야지. 이거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죠? 이제는 또 양파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. 금희 씨 엉덩이 같아. 아, 어머 세상. 아니
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관계냐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. 제 엉덩이! 맞아요.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이쪽이 살짝 큰 감이 있네요. 한쪽 앞으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스쿼트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. 균형을 맞추려고. 까맣고 통통한 멸치가 보이시나요? 어머니께서 육수 우려낼 때는 바로 이런 사이즈의 멸치가 딱이라고 하셔서 제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. 얘네를 이제 머리를 따고 여러분 제가 똥도 얘네를 좀 따야 돼요. 씁쓸하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얘네들이 아우 굉장히 그동안 과식을 참 많이 한 멸치인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보면 거의 여기 목 까지 약간 이렇게 여러분 응가가 찾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라고? 아, 쾌변이 하고 싶다고. 내가 지금 너의 장을 뚫어주도록 할게. 여러분 똥이랑 머리를 같이 따볼게요. 멸치를 이렇게 볶으면은 뭔가 멸치의 그런 잡내가 날아가기도 하고 더 좀 국물이 담백해진다고 해요. 국물의 맛이 아주 깊어진다고 합니다. 혹시나 또 매기 PD가 또 이렇게 확 물어볼까봐 공부를 미리 해왔지롱. 어디 피디님 무가 남다뇨? 무슨 소리 지금 무 다 넣었는데 무슨 소리예요? 잠깐만 여기 오지 마세요. 저리 가세요. 무 여기 무 작가님 무 좀 숨겨주세요.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여주시면 되고요. 중간중간에 한번 맛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금 또는 국간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얘네가 좀 끓을 때까지 오래 있어야 되니까 저희 또 시간차 공격 시간을 또 금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? 이제는 좀 시금치를 한번 더 데쳐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저는 이제 시금치를 데칠 텐데요. 제가 지금 소금을 넣었어요. 소금을 넣은 다음 물이 끓을 때 그때 시금치를 데치면 색이 아주 녹색이 선명하게 되고 식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얘네가 팔팔 끓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. 아까보다 색이 진해지지 않았나요? 소금이 들어가서 삶으니까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래 데치면 좀 질겨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끓었을 때 앞뒤 좀 뒤집어주고 살짝 데치고 여러분 지금이에요!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! 여러분 찬물에 헹궈서 꽉 짜주셔야 됩니다.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. 깜짝이야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어우, 앉으셨어요? 괜찮으시죠? 어우, 다행히 이렇게 비껴왔네. 여러분, 아유, 아니, 물줄기가 이렇게 새어나갈 줄 몰랐네요. 즙이 나오는 그러니까요, 여러분. 제가 진짜 힘이 굉장히 장사잖아요? 이 물기만 짜면 되는 거를, 아니, 거의 녹즙을 제가 여러분 만들었네요. 여러분, 뭐든지 과유불급. 과하면 지나치니까, 요거 살짝만. 오, 과유불급. 과유불급 제가 좀 또 사자성어 천재잖아요. 과유불급 이런 또 아는 거 비냉물냉 주차금지 모르겠다. 자, 여러분
이로써 이제 얘는 하나가 됐습니다. 아, 분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손이 떨리네요. 오, 계란 분리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빈 페트병을 약간 눌러서 노른자만, 아, 이 상태에서 페트병 이렇게 눌리면 노른자만 빨아들여요? 오, 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이용하도록 하겠고, 우리 지금 PD님이 페트병을 찾는데, 자, 여러분. 에이, 씨, 안 돼! 감독님, 빨리 찍어주세요! 이거 성공한 적한 번도 없잖아요. 그죠. 오늘 성공해야죠.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. 실패는 여러분, 성공의 어머니니까. 어머니가 오! 많으시네요. 네, 저 어머니가 한 15명 계시거든요. 국물이 끝내줘요.